그 이때 저를 똑바로 바라보니까 제가 수줍어서 말을 못 나가요. 맨날 우리 술 먹는 친구들하고 말하는 친구들하고 그냥 소주 냄새 나는 목소리를 듣다가 천사가 타는 소리를 듣니까 제가 많이 당황이 되네요.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잠깐만요. 아니 우리 형제들보다 더 못 찾는가 봐. 성경은 왜 이렇게 못 읽는 소리가 저거 몇몇 분이 안 있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5절부터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남을 다 갚지 않나이까 하고 요셉에게 말할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 과자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 사라의 종들의 뿌리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신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20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20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부자인가요? 어떤 부자인가요? 믿음의 부자.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죠. 영적 재산. 아멘. 예. 영적 재산. 이 요셉 얘기를 우리가 보면 37장부터 보죠. 야곱에게서 특별히 편애를 받은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일러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한테 왕따 당하죠. 그리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저 꿈꾸는 자식 꿈이 어떻게 되나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그 유다가 어떻게 우리 권력인데 우리 핏줄을 어떻게 죽이냐 팔아먹자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갔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참 기가 막힌 게 39장 이전 3절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피부섰어요. 노예인데 무슨 형통하려고 되냐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제 또 누명을 시켜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21절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제 제 간증인데요. 제가 ROTC 출신이거든요. 연대 인사장도 뭐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잘 모르죠. 군대는. 그래서 연대 인사장도 하면서 속된 말로 아주 그때는 예수합니다 가지고요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국제 그룹에
국제상가에도 그룹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또 게을란사에서 근무했고 나와서 또 사업도 했고 무역에서도 했고 뭐 정말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던 사람이었어요. 32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회사하다가 아픈 목돈이 돼가지고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몇 돈 떼먹고 간 그 미국으로 도망간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교도소에 갔어요. 근데 교도소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는 그 갈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진짜 예,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정말 그 교도소에 가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예, 만났어요. 만나셨어요? 아 예 예. 몇 명 안 돼서 그냥 들릴 줄 알았는데 예. 그래도 참 기가 막힌 게 거기 교도소 갔을 때 우리 송영식 목사님 볼 때 저한테 면회도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학은 큰하세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님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른쪽 양과 왼쪽 염소에 대한 말씀이었었는데 오른쪽 양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였을 때 너희가 뭘 끌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입었고, 병들었거나 오래 갇혔을 때 나를 찾아줬다, 방문했다. 오른쪽 양들이 언제 내가 예수님 본 일도 없는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배고프거나 목마를 때 공개한 일은 있고 언제 예수님을 영접한 일 있고 집으로 영접한 일도 없고 또 헐벗어 입혀드린 일도 없고 병들었거나 오래 다쳤을 때 찾아간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양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네.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이 뭐냐, 나는 나쁜 거예요. 나만 출세하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걸로 저는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게 들려준 음성은 예, 진짜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예, 제가 많이 회개하고 그랬어요. 교도소 안에서. 네. 여러분 이제 뭐 신학생입니까? 예,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도 그랬고요. 뭐 모세도 그랬고 뭐 노아도 그랬고 다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을 파고드는데요. 사실은 내가 여기 나오는데도 저 도움을 받아야 제가 나오잖아요. 열 발자국을 가도 도움 없이는 못 가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기도했더니 교도소 안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게 응답이 왔어요. 이렇게 제가 점자를 이렇게 읽어 성경을 읽으라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점자로 읽으니까 예, 지금 여러분 한 페이지 성경 한 페이지 읽는데 뭐 2-3분뿐이 안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3시간 4시간 걸려요. 제가 점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그때 제가 39이었는데 65세가 넘으신 그 눈이 하나 없으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도소 안에서는 아무도 면회 오지 않고 영치금도 넣어주지 않고 그런 사람은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 뭐라고 개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와서 면회 와서 돈도 넣어주고 뭐 가까이 물건도 사놔주고 먹을 거 사놔주고 그렇게 가는 사람을 범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개털이었던 그 할아버지가 에게 제가 너무 불쌍해요.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사탕을 하나 주면요, 그 감방장이 준다고 저한테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주지 말라고. 개들한테는 주지 말아야 돼. 그 대신 막 일 시키고 열심히 일하면 조금 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아, 내가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그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가 성경을 이제 눈은 하나 가지고 성경을 잘 읽어주세요. 두박 읽어주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네,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예,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쳤는데, 그 23명이 있었어요, 한 방에. 근데, 아저씨 나도 해요, 나도 해요. 나도 같이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23명 중에 18명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전 놀랐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감방장이 이제 청송의 감옥으로 갖고 그 감방장을 거기서 뽑는데 어떻게 전부 우리 한씨 아저씨를 감방장으로 뽑읍시다.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감방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고요. 아, 네. 거기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는 걸 이렇게 봤고요. 그 17살 먹은 아이가 흉악한데 너무 뭐 어른들을 당신 나이 몇 살이야? 내가 39이라고 하면 30살 영치. 그러면 30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기다 안쪽에 복원하는 거예요. 영치한다는 게. 그러면 제가 몇 살이에요? 9살이에요. 17살 먹은 애가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 그냥 그렇게 아꼈던 아이가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걔도 가정이 너무 어려웠고 미움받고 살았고 학대받고 살았고 그래서 뭐만 하면요 분노만 있었어요. 걔를 기도하는데 걔가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쭉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제 교도소 이렇게 밖에는 새 창살이 있는 밖에는 교도관이 있거든요. 그 교도관이 이제 한 사람씩 일을 시켜요. 청소도 시키고 뭐 여기저기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딱 하고 나면 딱 하나 컵라면 하나 그거 먹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뜨거운 난로에서 이제 불켜 다 했는데 그 컵라면을 주는데 그걸 나가서 자 뽑혀가지고 조금 청소하고 일하고 컵라면 하나 먹고 싶어서 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16살 많은 아이가 컵라면을 딱 받으니 교도관한테 저기 방에 들어가 감방에 들어가서 먹으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는데 살짝살짝 그 컵라면 하나를 따뜻하게 물을 컵라면을 해가지고 그걸 저한테 가져야 네가 먹어야지. 아니 아저씨 드세요. 저 눈물이 팍 나. 아, 그렇구나. 기도하니까 뺏어가던 아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26살 먹은 친구는 이 오른 팔목이 없고 손가락 두 개 뿐이 없어요. 엉덩이. 근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게 기계 손이 들어가서 다 잘린 거예요. 근데 사정도 보상을 못해뭐 돈 없는 사람이 동사무소 가거나 시청에 가서도 대체는 그때 어려울 때니까 그 아이에게 뭐만 안만 남았어요. 이놈의 세상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자 이런. 그러니까 분노가 그 안에 가득가득 쌓여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은 뭐 누가 말을 시비하게 하면 이 대나무 젓가락으로 밥을 먹었는데 이 벽에다 가라가지고 찔려. 그렇게 아꼈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 친구를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한테 와서 안세주신 나한테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바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한때 교회 다녔는데 예, 정말 이제 제대로 한번 믿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너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또 나가면 또 죄짓고 다니는데 전과가 7번이었으니까 공부하자. 중학교 중퇴니까 검정고시 고2 대입 검정고시 그 공부하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심지어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는 서로 뭐 이렇게 동이 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런닝 예, 아니면 팬티 뭐 이런 양말 이런 걸 새로 서 그게 이제 교환해서 주문은 그게 이제 그 이렇게 심으로만 하는 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막 닭고기가 잔뜩 들어오고 돼지고기가 잔뜩 들어오고 그 걷어서 좀 그래요. 그 안에도 그런 비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니까 어느 날 자기가 제일 먼저 그거 하자고 하던 그래서 막 안 하면은 막 뭐라고 하고 자기가 다 그래서 우리 방에는 그 친구가 거의 뭐 대장인데 그렇게 하던 친구가 어느 날 딱 그래. 나 오늘부터 그런 거 안 한다. 후회한다. 내가 이 닭고기 많이 우리 방에 많이 먹고 돼지고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먹지 않냐. 나 그런지 안 한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이 된 거예요. 대입 검정고시까지 합격하고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요. 감리교 신학교에 갔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보고 같이 오산에 기도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미국 유학 가요. 내가 알잖아. 영어 시력 알잖아. 이 주제에 무슨 미국 유학이냐. 속으로 차마 이 말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금식에 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러고 한 달 좀 넘어서가 전화 왔어. 전 미국 가게 됐어요. 유학 가게 됐어요. 미국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왔는데 뭐 이제 나한테 아들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때 군대에 가게 돼서 못 들어오고 우리 딸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 딸이 가서 뭐 유학 제대로 못했고요. 내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 목사도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미국 그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뭐 다른 좋은 신랑 꼭 만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손자가 셋이에요. 됐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30년입니다. 교도소 선교 30년 했고요. 제가 교도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도소에서 나온 한 친구를 우리 집에서 데려다가 단칸방을 막아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셋이 그 친구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친구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저희한테 와서 3개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우리 목사 된 목사님, 제가 사실은 마약 중독자였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마약 생활이 없어졌다. 그런데 나하고 같이 마약하던 친구가 지금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 좀 살려달라고 데려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있었거든요. 아유, 걔네들은 30살이고, 우리 딸은 이제 뭐, 대학교 1학년이고. 근데 하나도 데리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또 하나 데려온다니까, 참,
제가 제목을 하시려고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지극히 작은 양아이 양것이 곧 그 사람이 지금 자살에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돕는 게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 데려와봐. 데려왔는데 예, 같이 똑같이 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 친구는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칼빈 신학교를 예, 이렇게 시험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곧 예, 교장 선생님인데 자기 아들이 칼빈신학교 세 사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못 믿는다 하도 거짓말하고 돈을 뜯어가고 훔쳐가가지고 무슨 말도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형사를 보냈어 진짜인가 해 왔는데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이혼한 지 5년이 됐어요. 딸이 있었어요. 이혼한 5년 됐는데 그 며느리한테 신학교에 다 갔단다. 이제 마약 끊고 새 사람 됐단다. 합치자. 그래가지고 예, 인천 친구인데 인천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혼한 그 예, 부인하고 딸하고 이렇게 와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받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이 마약 끊는 데 하나가 폐기하고 돌아오니까 본인 삶이요. 그 칼빈당에다가 이제 교회 전도사로 일을 하죠. 그 가정이 이혼한 가정에 사는 거 가정이 삽니다. 교회 전도사니까 교회의 일꾼이죠. 사회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은 정말 이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때 기도한 게 뭐냐. 저 이 사역 내 인생 다 걸겠습니다.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써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그 후로부터 이제 제가 중독자 사역을 했고요. 교도소 사역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기 그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범죄 1년 이상 하면 영주권자들은 추방당해요.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가족이 있고 한국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돌봄이 됐고요. 그렇게 돌봄이 되는데 막상 IMF 때 보니까 한국 IMF 때니까 뭐 여기저기 후원하는 교회나 후원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미국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오면서부터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빨리 비자 내가지고 미국으로 오면 예,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하고 예, 후원 교회를 많이 좀 이렇게 섭외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비자가 안 나왔어요. 특히 목사들 안 나왔어요. 목사들이 미국 가면 안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 여행사에서 부탁을 하니까 예, 통장에 한 5천만 원 그 통장을 예, 가져오고 예, 그 예, 잔고를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뭐 보증금을 쓰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냥 IMF 때니까 뭐 5천만 원 그냥 뭐 통장에 뭐 몇만 원도 뭐 이렇게 없을 때거든요. 쌀 예상으로 달라면 안 주고 예, 보일러 기름도 예상으로 달라면 안 주고 그냥 쌀 뭐 막말해서 봉지 쌀 사다가 우리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서가 아예 안 보내주면 어쩔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럼 통장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냥 통장 가져왔죠. 그래서 또 통장 보더니 통장이 2만 원뿐이었더라고요. 그래 뭐 비자 안 나옵니다. 비자 알았습니다.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영사가 아주 믿음 좋은 크리스천이었어요. 왜 가냐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계산을 한다. 우리 예, 지금 노숙자들 너무 많고 예, 그러다 술 마시면 너무나 속상한데 술 마실 사람 많고 또 개도성이 하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 후원하는 사람들 다 떠들겠다. 미국의 목사님 빨리 들어와서 이 사람들 후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간다고 했더니
그냥 안 넘을 줄 알았는데 잘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딱 보니까 10년짜리 멀티급 비자가 나왔어요.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때부터 미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때로 많이 이렇게 한 교회에 이렇게 가서 동의하면 최고 많이 후원금을 받을 때가 2,500원. 뭐 최고 많이 받은 동의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참 하나님은 틀림없이 필요할 때 우리가 다 어렵고 필요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그거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꼭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이라실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믿음이 재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재산이에요. 영적 재산이 그 바로 믿음이 재산이고 말씀이 재산이고 아멘. 기도가 재산이에요. 아멘. 저 눈도 없잖아요. 저 사회 생활에서 빚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미국에서요, 추방자들 또 마약하는 애들 많이 왔다 갔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 분당우리 교회에 그 장수 목사님 주례하고 제가 기도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보좌관 아들이 그러니까 백악관 보좌관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미국은 50주인데 50개국 국가가 50개보다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보좌관 대단한 분입니다. 그 아들이 10년 동안 마약하는데 그 미국에서는요 한 달 그 치료비 아주 고급 치료비 되는 데는 한 달 치료비가 15,000불 많이 받는 3만 불이에요. 1,500만 원, 3천만 원을 받아도 그래도 안 되는, 그래도 치료 못 받았던 사람이 우리한테 왔어요. 뭐 그 친구는 마약도 했고 알코올도 있고 도박까지 해가지고요. 그 뭐 오바마 대통령 보좌관 아들이 보좌관이니까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다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는요.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치유를 받고 회복이 돼서 지금 총신신대원 3학년이에요. 아멘. 여기 맑은생 광천교회 영어예배 전도사예요.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 그 자매하고 결혼한 거예요. 토요일 날 그 결혼식에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이제 보좌관이었죠. 백악관 보좌관이었던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그 신랑 아버지하고 신부 아버지하고 특송을 했어요. 축가를 그 특별히. 내가 뭐 아주 대단했죠. 은혜로 왔는데 그 아버지가 퍽퍽 우는 거예요. 내 아들 살려줬다. 내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또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됐다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저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 워싱턴 그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같이 마약하던 애들은 아직도 마약하고 있어. 얘는 여기서 마약을 취해야 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꼭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우리 이 사회 한번 해보겠다고 왔던 우리 여러분 여러 명이 왔었어요. 목사님도 많이 왔고 여러분 왔었는데 이게 술 먹고 뭐 깽판치니까 목사한테 욕하고 대드니까 이게 저한테 그래요. 눈 뜨고는 제가 보다 했습니다. 눈 감은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 감은 것은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사고 예, 정말 이게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차피 하나님이라실 분들이니까 중요한 게 요셉에 얘기했어요. 요셉이 뭐예요?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게 돼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 형들에게 이제 그 변하지 않은 형들을 이렇게 뉘우치고 깨닫게 하면서 결국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나를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셨어요. 근심하지 마셨어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하나님의 신부뿐이었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요셉이 그 요셉이 뭐 특별한 게 그 멋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도 이 사역을 이제 30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생각한 것은 잘 될 것 같은데 틀림없을 것 같아요. 아주 개망신나나 봐요. 쉽게 많이 했고. 그런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데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면은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건 누구뿐이 몰라요? 하나님뿐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키죠. 묵상하면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요.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거 전과 구범이고 뭐 폭력 전과인데 술 먹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뭐라고 그러면 나를 패는 거예요. 내가 눈팅이나 밤팅인데 너무 맞았단 말이에요. 저 술집에 그 룸사롱에서 술 차등 마시고 나한테 전화 와서 안 목사 술값 갖고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가져갈 수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안 가져간다면 또 와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 내보내주세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이 사연 못합니다. 안 내보내주면 저 못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들어오는 날, 안 들어왔어. 새벽 2시가 되도록, 응답받았나.